저러쿵 쿵쿵 누르교실에 사회를 맡은 개그맨 이동열입니다. 신나는 누르교실을 찾아다니면서 네 어머님들의 노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는 쿵쿵 누르교실은요 지난주하고 계속 이어서 인천에 있는 누르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야 어머님들은 뭐 지난주나 지금이나 예쁜 거는 똑같네요. 내가 더 예뻐졌다 소리 질러. 우리 예쁜 어머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바로 모셔야 될 잘생긴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요만한 오빠 우리 송광호 선생님을 모실 거니까요 제가 송광호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주세요 그럼 나오신대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송광호 선생님 나와주세요. 박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love you. 시작. I love you.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I love you. 자, 우리는 인생 차례가 살다 보면 진짜 어떨 때는 3박 4자 어떨 때는 그냥 9박 10장으로 굴곡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죠. 아,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장윤아 씨의 드라마. 아, 그 드라마? 네. 그럼 네. 오늘 배워보는 거예요? 네, 배워보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부르면서 또 가짜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라마 처음에 듣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자, 드라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무거울 수 있고요. 굉장히 가벼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분명히 그 인생의 오늘 드라마 하루는 행복한 드라마로 갈 거고요. 오늘 뭔가 조금 꼬여있고 꿀꿀하다 생각하면 오늘 왠지 그 드라마가 슬퍼 보이거나 가슴 아픈 드라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해하면 즐길 준비됐죠? 네! 예. 오늘 송광호와 함께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드라마 함께 장윤호 씨를 출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